마커스 예약단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과 창조하는 사람 간의 괴리를 많이 극복하시는 게 모범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강의가 지금 저희가 문화를 그 소비하고 관찰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반대로 문화를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창작하는 창작자는 과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별하고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노래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영감이라고 말하는 즉각적으로 안에 좀 알 수 없는 반응들로 인해서 창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 한국 기독교 문화들이 조금 어색했다는 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논의되고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다시 처음 돌아와서 그러면 그 기독교 문화를 창작하는 창작자가 스스로를 분별하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엄청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그냥 뭐 분별력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다고 그랬나요? 어색하다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어색하다. 그 제 K-pop 스타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 제가 그 좀 보기 시작했어요. K-pop 스타.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정말 어떤 면에 그 세 사람은 우리나라 K-pop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떤 형태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기여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이건 K-POP을 하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필하고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희들이 문화운동에서 대통 싸웠어요. 정말 끝간 데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박지윤의 성인식이라는 곡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네, 정말 막장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아주 악연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본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타고나는 끼와 또는 지금 얘기하는 영감, 그 영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어요. 영감이라는 게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사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또 하나는 플라톤부터 그게 있는데요. 플라톤 대아포노는 이온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호모의 시를 기가 막히게 낭송하여가지고 상을 받은 이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소크라테스가 붙잡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게 원래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찬 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 이온이 그렇게 호모의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낭송을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니까 호모의 영을 받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금방 낯색을 바꿔서 그럼 호모가 상을 받아야지 되지 않냐.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예술에서 영감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대화편이에요.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이 괜히 플라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감이 사실 기독교적으로 영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자기가 기독교적으로 예술 창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감이 와서 예술을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영감은 없어요. 이 영감은 뭐냐면 실력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고 노력이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에릭 리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피드를 최대로 올려서 하지만 뭔가 그 위에 덧붙여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는 세상에서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냐? 그게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렸다라는 경지가 있다. 그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거를 빼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애써 노래가지고 하는 그 노래는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해. 근데 예수는 예술이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통로지. 결국에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일. 이게 무슨 일?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몸을 훈련해 봤던 사람들은 대개 그 경지가 뭔지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지 설교를 하는지 안다. 매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열심히 쓰죠. 제가 지금 저희 교단 신문에 문화 칼럼을 지금 20개를 쓰고 있는데 쓰고는 제 안을 보여줘요. 보내기 직전에. 되게 마감 시간 직전에 막 그걸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뭐 썼냐면 바로 이 통신 중독에 대한 얘기를 잘 써놓고 잘 썼다고 딱 보여줬는데 우리 아내가 저거 찢어버리라. 그래서 아니 보내야 돼야지 그거. 보내야 돼도. 그런데 미쳤냐 그래. 아주 뭐 좋기만 하구만. 막 화를 내고 이제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직전에 갔어요. 그러고는 그때가 밤 9시가 넘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고치긴 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저녁 꽉꽉 앉아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한 5~6시간 속을 막 울글글글글 끓이고 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없이 글이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주변에 이 제가 그 예술 미술을 전업 작가 분들하고도 하는 얘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해요. 특별히 뭐가 믿는 게 많아서 그런지 기도하고 그냥 대충 그리는 것 같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항상 오면 그 한번 K-pop 스타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12살, 13살짜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15, 16살짜리 기타를 치는데 저도 기타를 좀 쳐봐서 저 정도 하려면 그 나이에 저 정도라면 그 전에 무엇을 했을까가 짐작이 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시작이야. 그건 시작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를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수준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세계적인 철학자가 돼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항상 그걸 카링 엣지라고 그러는데 칼 보면 칼 등도 있고 옆구리도 있고 그렇지만 칼의 제일 중요한 건 자르는 면이야. 제일 약한 거. 그것이 되어야 예술은 해. 문화를 한다. 그러니까 문화는 누군가 치고 나가야 따라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나누고 모방도 하고 이러면서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죽이는 문화가 그걸 해요. 이게 이제 결국에 핵심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 문화를 저희 같은 사람이 예술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다 들여다보면 놀랍게 화려해요. 놀랍게 뛰어나죠. 그런데 이 문화는 결국에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문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막 절박하죠. 막 죽이는 문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꼽는 뭐 이건 그냥 여기 듣고만 마십시오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 만들어서 뭐 베니스 영화제에 가서 상 타는 사람 사실 영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너무 잘 만들어. 그런데 그 영화에 비전이 없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베니스 영화제가 영화제가 끝나면 누가 제일 아픈 평을 하냐면 바티칸이 합니다. 근데 바티칸이 하는 게 아니라 바티칸에는
영화 전문가의 그룹이죠. 사제들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제가 아니고 실제로 영화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평 중에 하나가 제일 아픈 평 중에 이 영화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그게 영화 예술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화대로 살면 그럼 삶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영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오늘날 예술은 그거 다 파는 게 예술이라 안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끝날 때 뭐야 이거 이러잖아. 짜증나죠? 어, 짜증 안 나요? 어, 짜증나요. 제가 짜증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 왔었던 그림인데 제 세계관 얘기할 때 늘 보여줘요. 고갱의 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짜증나요? 근데 그게 고갱의 필생 작품이고요. 크기가 이거보다 더 커요. 그게 우리나라 이 덕수궁 근처에 있는 와서 한 석 달 이상 전시가 됐는데 보험 가액이 1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얘기하고 답이 없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예술인데 인생 그러면 못 살아요. 인생 답만 하면 못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질문만 해갖고 못 살고요. 약으로도 못 살아요.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밥 되는 예술을 정말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얘기인데 기독교인이 하는 예술은 밥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게 예,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줍지 않고 그런 경우는 많죠. 이게 뭐 같으냐면 소독한 뭐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무슨 다른 점 하나만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없네요. 나중에 내가 내일 코스 모던 좀 하기 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